부경부암 환자를 위한 림프 부종 관리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두경부암 치료를 받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림프 부종의 개념과 전반적인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림프 부종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림프 부종이란? 림프 부종은 림프계가 손상되면서 림프관 내 림프액의 흐름이 저하됨으로 인해 피부와 피하 조직에 과도한 부종이 발생하고 조직 단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경부암 수술 과정에서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면 목과 얼굴 부위에 림프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술 후 목 부위와 얼굴 부위가 붓거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피부가 딱딱해지는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림프 마사지와 붕대법 등이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는 얼굴과 목 부위에 고여있는 림프액을 손상되지 않은 잔여 림프관으로 흘려보내서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부종을 줄이고 딱딱해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림프 마사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프로펀더스 마사지. 프로펀더스는 영어로 심부라는 뜻입니다. 손바닥으로 귀 뒤쪽을 바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하는데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미들 마사지. 목의 중간 부위를 잡고 바깥쪽으로 향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데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좌우 정맥각 마사지. 그림과 같이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데 좌우 정맥각 방향으로 피부를 늘리듯이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을 5회 반복합니다. 섬유화 부위 마사지. 섬유화된 딱딱한 부위를 마사지하는데 조금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하여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5회 반복합니다. 좌우 정맥각 마사지. 마지막으로 좌우 정맥각 마사지를 한 번 더 한 다음 마사지를 끝냅니다. 2회 추가 반복. 이상의 과정을 차례로 반복하여 마사지하는 것을 2회 더 시행합니다. 붕대법. 붕대법은 마사지를 통해 흐르기 시작한 림프액이 한 곳에 정체되어 붓는 것을 막고 정맥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돕기 위해 붕대로 압박해주는 방법입니다. 붕대법에는 섬유화된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특수 패드와 6cm 탄력 붕대가 사용되는데 먼저 섬유화가 심한 부분에 패드를 댄 다음 그 위에 저탄력 붕대를 가볍게 감아줍니다. 참고로 붕대를 강하게 담겨 감으면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므로 적당한 압력으로 감아야 합니다. 붕대는 처음 치료기간 2주 동안은 22시간 동안 감고 있도록 하고 치료 후에는 저녁에만 감고 자도록 합니다. 그리고 붕대법을 한 후에 얼굴 부종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경부암 환자를 위한 림프 부종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